10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10월 BSI 전망치가 89.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 전망치는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86.9까지 떨어진 후 9월 95.8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0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되면서 향후 생산, 투자,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